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예. 저희 아버님 보니까 따님이 또 궁금해지는데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. 네, 그 아이가 저랑 같이 커가면서 이렇게 창의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무엇보다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렇게 아이가 막 길 건너거나 생활할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. 그럼요. 제가 많은 발명품들을 아이를 위해서 개발했어요. 와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아, 네. 발명품을 아이고, 또 가져오셨어요? 아이고, 그렇죠. 좋은 아빠야. 어떤 발명품일까요? 이거는 이제 예. 그 아이들이 예. 흔히들 길 건널 때 예. 우산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. 안 보이죠. 거기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피면은 앞이 어머. 이렇게 보이게. 이야, 이거 네. 좋다. 이게 이제 이름이 창산. 아, 왜 창산이죠? 창문을 단 우산. 아, 그래서 창산. 예, 예. 예. 다음에는 이제 창상하세요.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고민들이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아이가 또 사탕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. 맞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탕을 많이, 같이 먹을 수 있는 쓰는데. 이게 이제 사스크예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이게 무슨 발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. 알겠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꼭 이렇게 삐뚤어주세요. 아, 참 아버지. 도마뱀 같은 매력이 있어. 우리 나이 때는 이런 거 아 중요하다고요. 잘못 이렇게 워밍업을 안 하고 춤을 추게 되면은 방금 보셨죠. 아 목이랑 허리랑 다 나갈 수가 있어요. 아, 그렇죠. 충분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야 됩니다. 맞아요. 네, 2인 1조로 하는 거를 좀 가르쳐드릴게요. 예, 예. 좋았어. 이거를 잡고 네? 뒤로 살짝 당겨줘요. 이렇게요. 지그시. 그러면은 이게 아주 흉부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된다고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당기고. 네네네.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이걸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. 이렇게 어떻게요? 놓치면서 이렇게.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. 차리세요. 아유, 왜 그러세요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진짜 그러지 마세요. 아버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죄송해요. 아버지 나오셨으니까 저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아버지는 저기 처가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그 처가살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. 아, 그래요? 이 딸이 뭐 처가살이를 하건 본인들끼리 따로 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죠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요즘 그 새벽 기도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어머. 뭐 신뢰가 안 되면은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? 기도를 직접 해주신다고요? 네. 모두 이제 어머니도 산 나오셔가지고 네. 가슴 모으고 예, 자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코너에 같이 나와주신 분들 예.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아이고, 즐거운 일만 이룰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. 성부와 성자와 성령아. 자랑 좀 해주십시오. 네,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서 아, 그러셨구나. 딸을 좀 삭막하게 키우진 않았을까 했는데 애가 또 서글서글하게 잘 자랐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근데 또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귀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요즘에 맥 이제 사주나 궁합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요즘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별자리 궁합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. 자상하시다. 공부까지 이렇게 예, 싹 예. 하고 있는데 예, 예. 신뢰가 안 되면은 저 여러분들도 좀 봐드릴까요? 오, 재밌겠네요. 네, 예. 알았어요. 예, 예. 저기 별자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소연 씨. 소연 씨 네. 별자리가 뭐예요? 처녀자리. 처녀자리는 천칭자리랑 아주 찰떡궁합이에요. 처녀자리는. 네. 그리고 보람 씨. 보람 씨는 무슨 자리예요? 생일이 몇월이에요? 7월요. 7월이면 이제 양자리인데 양자리는 이제 제일 잘 맞는 게 이제 내 옆자리예요. 보람요? 아버지, 야, 죄송합니다. 야, 죄송합니다. 아버지, 너희 좋아? 아유, 돌아가. 무슨 철새야, 아버님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. 좀 더 자주 해주시고요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예, 예. 계속해서 따님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예. 그, 저희 딸이. 예, 예. 얘가 참 어른들을 잘 챙기고 그러는 게. 아, 그래요? 요즘에 이제 저 심심할까봐 스마트폰으로 이거 할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. 어떤 거요? 그래서 요즘 한참 맞들려가지고 동료들이랑 그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. 아, 예, 예.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데. 좋죠. 아유,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하니까 오타가 참 많이 나.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작가들이 좀 재밌는 거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네네. 갖고 왔거든요. 아, 카톡 내용을 또 이렇게 아 뽑아오셨구나. 예예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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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한번 봐볼게요. 예. 네. 아 주말에 이 심심한 사람들인데 싱싱한 사람들이라고 이 오타가 났네요. 아, 재밌네요. 네. 예. 등산 가게 모이세요 했는데 저는 무릎이 안 좋아요. 네. 꽃 구경은 어떠세요 했는데 네. 아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. 네. 예. 원래 벚꽃놀이여야 되는데. 예. 벚꽃놀이도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. 이런 오타가. 예. 저 이건 오타 아니에요. 예? 이거 오타가 아니라고요? 아버님, 아버님. 아버님 그만하세요. 돌아오셔서. 정신 차리세요, 아버님.
아이고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굉장히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사실 그렇습니다. 이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이렇게 걱정이 전혀 없어요.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이제 자식한테 독립을 하려고 네네. 그렇게 이제 계획 중이라서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사실 제가 자식한테 어 저, 오빠 저 부르신 거예요? 오빠 난 어때? 더 이상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뭐 아 오빠 네. 나랑 같이 여행 갈래? 아니 저 아니에요. 어머 세상 저기요 예. 어머 이 오빠 말하는 싸가지 마. 아니 나 진짜로 아니 어이가 없어. 나도 싫어요. 아니 내가 이런 남자들 보면 내가 바로 아주 그냥 내가 같이 합치자 그러잖아. 쥐뿔 아무것도 없어. 뭐가 있겠어 뭐. 집이 있겠어 뭐 그냥 차가 있겠어. 가진 거라고 그냥 꼴랑냐 빤스 한 장 입겠지.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 빤스만 입고 있습니다.